네, 제3자. 자, 제3자란 말이 또 아까 어디서 써요? 아까 여기 있었어요. 통정 허위 표시. 그죠? 그래서 아까 제3자 2단 했을 때 아까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3주포 뭐요? 3주포 제3자를 위한 매매, 가장 매매야. 또 주식이 가장 양도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주식회사, 가장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제3자가 아니고 아까 파산했으니까 예? 집에 가보, 보물 있잖아, 숨겨라. 파산 관제인, 가압류 채권자, 보증인, 요거는 뭐가 되고 제3자가 되지만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해제에서 뭐에서요? 해제의 효과에서, 해제 효과에서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있잖아요. 근데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아, 그럼 보통 뭐예요? 어디 기준 잡아서? 해제. 그러니까 해제 기준 잡아서 예? 이전하고 뭐야? 후로 나눠보라는 얘기야. 이전의 등기는 뭐야? 등기는 이건 유효 등기고, 해제가 되면 등기가 뭐예요? 유인성에서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 이거 연결되면 뭐 묻지 않고 그냥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다 묻어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해제 이제 등기가 넘어간 적이 없고, 해제가 되면 무슨 등기가 돼? 유인성에 있어 무효 등기인데 여기 연결된 사람이 뭘 수도 있고. 이제 얘만 빼버리고 누구만? 그러면 해제되기 전이든 후든 선의는 보호되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제3자를 묻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니까 A급보다도 뭐에 더 차원이 높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 A급보다 더 높은 그 차원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막 가지 말란 얘기야. 그 나와봐야 점수 몇 점밖에 안 돼. 아니 그 20점이라고 막바지에 20점을 살리려고 결국 해다가 전부 다 뭐야? 80점을 놓쳐버린단 말이야. 왜? 학생들은 문제가 불안하니까 가면 갈수록 뭐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가 이번에 어렵게 나오는데 그 얘기 듣고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더 기본적인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만 가서 풀라고 그래. 아니 똑같이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완전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뭐야? 가지 않도록 제가 뭐야?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혹시 뭐 천방지축 그냥 가서 뭐야?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시험 보고 나서 뭐야? 아 시험이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아 시험이 요 정도까지구나. 기출 문제 보면서 아 요 정도까지니까 내가 너무 뭐야? 심하게 나를 뭐 할 필요가 없구나. 자기 자신을 갈구지 마 자꾸.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갖다 칭찬하라고 자꾸. 자꾸 자신을 뭐 하지 마시, 학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자 36페이지 아니죠 34페이지에 각종 최고 나오죠. 결론이 뭐죠? 이 최고는 그 오른쪽에 빈 여백 있지. 뭐 쓰고 싶은 말 이 말이지 맨날. 최고에서 뭐에서 침묵해서 노라고 뭐야? 그럼 끝에 다 봐봐 전부 다. 취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40조도 뭐야? 뭐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제권 존속이야 소멸이야? 소멸. 564조 효력이 소멸이야 존속이야? 다 소멸하잖아. 부정이잖아. 그 다음에 왜 줄을 걷을까? 131조는 확답을 뭐예요? 바라지 아니한 때인데
나머지 끈들은 전부 다 뭐야? 그 제가 뭐라 그래요? 최고도 이 침묵이 뭐가 원칙이다. 최고도 도달이 원칙이란 말이야. 특별한 경우 무슨 주의다? 그게 최상발이야. 나머지 도달은 뭐야?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확답을 뭐예요? 받지 못한 때란 말이야. 근데 총칙에 있는 무건들이 있는 최고만 뭐야? 바라지 아니한 때. 그럼 발신주의가 뭐 있어요? 그거하고 또 하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풀이하잖아. 격지자는 원칙이 도달이고 특별할 때만 승격발. 최고도 원칙이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특별한 경우만 승격발. 그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0번 문제 풀 수 있는가 봐봐요. 40번 문제 40번 다음 중 뭐예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격지자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이거 승 격 발. 다음 니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 도달이라고 했잖아. 승격발 아니니까. 디귿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해제 통지. 도달이 아니야. 승격발 아니잖아. 최상발 아니지. 리을 제3절간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익 형수입 최고에 대한 수익자 확답.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프린트물의 앞에 주문 있잖아. 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확답을 받지 못한 때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조문을 보게 되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최고 원칙이 무슨 주의? 그 특별한 경우면 뭐다? 무건대리에서 최상발. 격지자 보통 뭐야? 도달주의야. 특별한 경우 뭐다? 승격발.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한다. 두 가지가 뭐다? 무건대리에 있어서 최상발. 그 다음에 승낙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뭐다? 승격발. 원래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도달주의 발신주의 가지고 틀리면 안 된다는 것. 40번은 1번. 자 다음에 이제 36페이지에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나오죠. 자 매매 교환하고 밑에 증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매매는 증여하고 차이점이 뭘까? 가장 차이는 매매는 쌍무, 그 다음에 증여는 편무, 또 매매는 유상, 그 다음에 증여는 무상. 거기서 차이가 있죠. 자, 이 증여가 아주 중요한 곳에서 딱 하나 콕 찍고 나오죠. 증여. 증여하면 떠오르는 조문이 없을까요? 아니.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에서는 증여 같은 경우는 폭리가 없기 때문에 104조를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행위에서는 폭리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판례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해. 몇 조요? 104조. 자, 그래서 증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고 교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뭐죠? 자, 매매할 때 대금 있죠? 자, 대금 동그라미. 이 대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596조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매매나 교환이나
법적 성질은 같아요. 전형이고 쌍무고 유상이고 불요식이고 그죠? 똑같아. 그러면 저 596조에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 자, 이렇게 약정 약정 끝나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유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 자, 그런데 교환을 하게 되면 갑은 토지고 을은 건물인데 재산적 가치가 차이가 있으면 부적분을 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충금이라 한다. 그래서 밑에 597조 금전 보충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뭐다? 교환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교환은 매매할 때 대금이 금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뭐 한다? 교환.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임대차 밑에 무슨 대차가 있어요? 임대차는 대가 지급이고요. 사용대차는 무상. 자, 임대차 할 때는 차임이란 말이 있을 거야. 자, 618조에 보증금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지급이 요소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임 지급은 있으니까 요소야. 차임은 금전에 하란다. 금전 아닌 것도 좋다. 아닌 것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임을 줘야 되는데 차임을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돼? 문제 생기죠. 자, 일반법, 민법, 몇 기 연체하면 해지? 특별법, 주택임대차, 몇 기 연체하면 해지?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몇 기 연체면 해지? 아니 그 답을 하라고. 2기야 2기. 똑같아.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해지세는 전부 다 몇 기? 2기야 2기. 과거에 3기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삭제하세요. 예? 몇 기로? 2기로 통일하세요. 아시겠어요? 아, 제 말을 믿어. 괜찮아. 뭐라고요? 그 계약갱신 요구는 3기고 아니 아직 판례는 2기라고 2기 몇 기라고? 2기 아셨어요? 2기 아셨어요? 해지세는 몇 기다? 그건 이제 혹시 개정이 되면 개정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몇 기? 2기 아시겠습니까? 문제 2기야 결정하십니다. 해지세는 몇 기다? 2기. 자, 법이 개정됐어요? 상가 건물이? 응? 5월 13일부터 개정됐다고?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 확인해 볼게, 내가. 자, 그 이전까지 2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3기는 언제다? 계약 갱신 요구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618조하고 609조 차이는 이제 비교한 거야. 증여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사용시 시험 범위가 아닌데 매매하고 비교할 때는 뭐가 비교가 되고 증여가 비교가 되고요. 임대차 비교는 뭐다? 사용대차야. 그래서 가끔 사용대차 계약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계약 임대차는 비전형이야 전형이야? 전형이고 그 다음에 편무야 쌍무야? 무상이야 유상이야? 요식이야 불요식이야?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자, 그렇고요. 그래서 밑에 41번 계약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교환 계약은 낙성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 연습했으면 알지. 자, 매매 계약은 유상은 맞아도 요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연습했잖아.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예?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고, 그죠? 또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요식이 아니고 뭐야? 그 연습했으면 증여 사용 대체는 전부 다 반대지 뭐. 2번은 유상은 맞아도 요물은 아니죠. 증여 무상은 맞아도 요식이 아니고 뭐야? 불요식. 사용 대체는 낙성은 맞아도 쌍무가 아니지. 편무지. 임대차 유상 편무가 아니지 쌍무죠. 41번 같은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계약 분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설명될 수 있고요. 다음 42번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누구? 갑은 매각 대금을 뭐하지 않고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뭐했다? 을과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됐습니다. 자, 그럼 아직 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이죠.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을 판 거죠. 그래도 갑을서의 교환계약은 뭐하다? 유효하죠. 왜 유효한지 아세요?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듯이 타인 권리 교환도 유효해요.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나 교환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 못 넘겨주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X 건물 소유권을 뭐 할 수 없으면? 이전할 수 없으면 권리 전부가 타인 거죠? 선의 을은 당연히 손해배상 뭐 할 수 있다? 악인은 손해배상 안 되죠. 세 번째,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 틀렸잖아. 아니 40번 문제가 무슨 계약인데? 교환하기로 약정했으면 무슨 계약이야? 교환가게 출발했잖아. 그 부적분을 갖다가 돈으로 주는 건 보충금이잖아. 그 출발이 교환이면 교환이지. 갑자기 무슨 계약? 그러니까 40을 읽으면 완전히 기본 아니야? 기초. 센 기초 아니야? 센 기초. 교환계약으로 출발했으면 교환이지. 부적분을 돈 준다고 해서 무슨 계약? 매매계약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구별하라고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하고 부성물 매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죠? 그 용어도 잘 기억하란 말이야. 지상물인지 뭐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X 건물을 소유권을 뭐 했어요? 이전한 경우 당연히 갑은 X 건물 하재에 관해서 뭐요? 져야 되겠죠? 이건 교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야. 그러나 경매를 통한 경우에 담보 책임은 안 되지. 경매 소유권 취득했으면 끝난 거지.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경매가 아니야. 지금 뭐야? 교환 계약의 문제란 얘기야. 다섯 번째는 시가보다 좀 높은 가격 불렀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다음 이제 계약금 가보겠습니다. 무슨 금? 자, 계약금 해가지고 세 가지 제목이 있어. 무슨 금? 그러면 그 전부 다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증, 약금. 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전부 다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금은 계약금 할 때 계약금 줬죠? 그러면 두 번째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글자 느낌이야. 아, 계약금 줬으니까 약속.
그럼 취소는 당연한 거지. 두 번째는 뭐죠? 이거 뭐야? 계약금 줬다. 그 다음에 약속을. 이게 뭐야? 해투. 해투. 계약금 주면 약속 해제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게 해약금 해제야. 이게 해약금 해제니까 해약금 해제는 위에다 뭐야? 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개투, 다투, 해투 조문에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두 가지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다? 해보세요. 금. 계약금 1억을 줬다. 그 다음 약속을 뭐 했다? 위반했다. 그럼 이제 뭐가 붙을까? 그러면 누가 위약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갑이 위약하면 계약금 있죠? 받은 계약금 1억에 배 551조 손배로 주시고, 거꾸로 누가 위반하면? 을이 위반하면 이 계약금을 원위치 시키지 마시고 551조 손배로 가져가세요 라는 특약을 맺는 게 뭐다? 그래서 이조문이랑 연관이 있어. 이거는 551조 무슨 배상? 손해배상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위약금, 그래서 증약금하고 해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뭐야?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근데 무슨 특약만큼은? 551조 손해배상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565조 보세요. 565조 해약금 나오죠.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 이행에 뭐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100 상한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게 해약금 해제. 제목이 해약금이고 끝에 해제잖아요. 이쪽 저쪽 할 수 있지요. 자, 근데 두 번째 항에 551조 규정은 전항 경우에 이를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가 없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따라서 해약금 해제는 뭐도 없고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손해배상은 언제 붙는 거야? 아니 법정 해지에 붙지. 그럼 오른쪽에다 써봐. 해약금 해제 화살표 길게 하시고 법정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는 밑에다가 코스 있잖아. 뭐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게 다 들어가. 근데 해약금 해제는 뭐도 필요 없고 손해배상도 필요 없어. 그러면 거기 손해배상 들어가잖아. 법정해제는 손해배상 있죠. 그 밑에다가 점점 법정해제 마지막에 손해배상 썼잖아. 그 밑에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입증 화살표 요구해야 돼. 뭐해서? 손해를 입증해서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입증해서 요구하면 저쪽에서 반응이 없잖아. 그럼 또 법원에 뭐 제기해야 돼? 아니 손해를 확정하는데도 판결 받아야 돼. 이런 난감할 때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 입증해서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입증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위약금 특약이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은 어디랑 연결이 있다? 551조 무슨 배상? 손해배상과 연결된 조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은 이왕이면 계약하실 때 무슨 특약을 달아주는 게 좋다. 그러면 깔끔하게 모든 게 딱딱 정리가 되잖아. 자, 그래서 위약금은 551조 손배와 연관된 기억하시고요.
자, 43번 갈게요. 갑은 그의 X갑 을에게 1억 원에 뭐하면서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 이래 계약금 1000만 원 받았고 잔금 9000만 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갑의 귀책 세로 해제되면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얼마? 1000만 원 위약금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하는 것은 갑을세 약정은 매매 계약의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며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 두 번째, 갑과 을이 이행항의 착수하기 전 을은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많은 이야기고. 세 번째,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갑에게 뭐할 것? 등기소에 돈을 것을 뭐하는 것?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다.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뭐다? 이행 착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네 번째, 이행 착수 전 을이 무슨 해제하면? 해제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을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43번에 자, 빡세 보세요.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위약금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그 부분만 빡세 보세요. 두 번째 문장 있잖아. 그러면 이 계약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특약이 갑만 달려 있어. 을은 안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5번 지문 맞는 거지. 아니, 특약이 을이 위약하면 뭐 하나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시험 질문이 출제가 뭐야 지금?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계약할 때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을도 말을 해야지. 야, 어떻게 너만 하고 나는 없느냐? 그러면 을이 뭐 하면 잘못하면 너도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중개업자가 컨트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 시험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그래서 특약은 특약대로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43번 3번이고 44번 뭐 보는 순간 뭐야? 어느 거야? 맨날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다 해약금 해제 그 다다다다다가 뭐라고? 낙성이 아니고 뭐다? 의물 계약이에요.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아? 작년도 그거 45번 보세요. 45번도 봐요. 45번도 작년도 문제 아니야. 2014년 5월 1일 갑의 그의 건물과 을에게 매담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뒤 잔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틀린가? 1번 갑을세의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틀렸죠? 유물 아는 유물.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하면서 오른쪽에 써보세요. 매매하고 매매 계약 있고 무슨 계약을 걸어 계약금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민법 전에 있는 무슨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여러분들 유학식 가면 딱 정확하게 딱 그림이 있을 텐데 유학집에 가면 안 보여 이거 가서 표 있어. 이게 무슨 계약이고 낙성 계약 이건 무슨 계약이고
요물계약이 이게 맨날 뭐 하는가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이게 무슨 계약이야. 단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45번은 정답이 1번. 다음 밑에 매도는 이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요. 무슨 책임? 넘겨보세요. 자, 매도는 무슨 책임? 자, 그러면 왼쪽에 권리 하자란 말 있죠. 그거하고 물건 하자가 구별이 돼야 돼. 무슨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가 비교가 됩니다. 자, 물건 하자는 580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이 있어.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뭐해요?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그들은 뭐예요? 악의 또는 유과실이에요. 그러면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는 물건 하자다 뭐 지금 못 묻지. 그럼 반대 화살 표시해가지고 선의만 가지고 안 되지. 선의 또한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지 뭐가 돼? 담보책임 물을 수 있잖아. 그래서 물건 하자는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뭐까지? 무과실까지 끌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권리 하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표 있었지.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일 때 그 조문 해석하게 되면 권리 전부일 때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해제권. 근데 뭔 안 된다. 그래서 X가 하나, 전부, 일부,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 가지고 대입해서 답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요게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이에요. 두 번째가 572조 권리 일부. 그래서 딱 조문 딱 세 가지만 맞춰놨어요. 거기다가 574조가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요. 그리고 요거는 선의가 묻는 게 아니고 악의의 매수인 관련된 거예요. 악의 매수인.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것은 대금을 좀 깎아주세요. 요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574조는 또 뭐하고 연관했어? 아까 574조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매수했잖아. 아니 담보심 당연한 거고 앞에 거 그렇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로 계약 체결상 과실이었잖아.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어. 574조는 자 이 표 가지고 이제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46번 토지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 중 옳은 것. 1. 토지 전부가 병소유가 병소유고 갑이 을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악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기 1번 2번 얘기하는 거죠? 어느 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1번은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없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틀렸지. 두 번째 토지 2000제곱미터가 누구 거? 병 소유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 전부다 일부다? 일부다. 그러면 두 번째 칸이지. 그럼 여기 맨 앞에 여기 3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야?
맞는 질문이지.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연습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책임은? 담보 책임은. 그러면 3번은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뭐가 됐어요? 포락 없었어 없었어. 그럼 몇 미터일 거 아니야? 수량 부족은 6번. 대금 감액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됐잖아. 그래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가지고 낸 거야. 전부 일부 뭐예요? 수량 부족. 정답은 몇 번? 2번. 다음 47번입니다. 47번은 정답이 3번. 자, 숫자 들어가 있죠?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습니다. 선의의 매수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됐죠. 생각해보세요. 선의가 들어가면 뭐야? 자, 써보세요.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자, 아기. 자, 아기. 반대화살표 선의죠. 아기는 계약 당시 알아야 몰라. 그럼 기준이 어디야? 아기는 계약 기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계약한 날로부터. 그럼 선의는 알아야 몰라. 계약 당시 모르니까 선의는 뭐야? 안 날로부터 1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아기의 매수인이 만약에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이거 이런 것은 당시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안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아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선의를 한다면 몰랐을 거 아니야. 뭐 한 날로부터? 판단 기준을 정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47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8번. 자, 48번은 정답이 1번. 자, 오른쪽에서 적어보세요. 법령상 제한. 자, 화살표 하시고요. 이건 부동산 공법을 연관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 공법 법률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법령상 제한 있죠. 그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밑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권리 하자 X 물건 하자 동그라미야. 무슨 하자로 다루지 않고요. 권리 하자가 아니고 뭐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령상 제한은 또 하나 있었죠. 동기 착오 있었습니다. 무슨 착오? 이거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경매를 했습니다. 뭐했다? 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뭐했다고? 키워드가 이거야. 근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뭐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소유권 취득했는데 법령상 제한 사용할 수가 없어. 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난리도 난리가 아니겠지. 아니, 토지 모여놓고 소유권 취득해놓고 토지 가격 안 오르면 역으로 이용한단 말이야.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제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딱 붙여가지고 뭐래요? 거짓말하면 되잖아. 뭐라고? 이런 목적 때문에 샀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다 물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제한은? 무슨 하자도 한다? 아니, 물건 하자도 한다는 거야. 무슨 하자요?
자, 경매를 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음 번씩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자체를 뭐 했으니까. 이건 무슨 화재야? 이쪽은. 그래서 경매 통해서 소유권을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뭐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된다. 물건 하자 가지고 시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물건 하자 가지고는 뭐 한다? 담보 책임 충할 수는 없어. 왜?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근데 경매인데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무슨 책임 들어간다? 담보 책임 들어가야지.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48번에 1번. 무슨 제한은? 법령상 제한은 뭐다? 물건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아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방금 있잖아. 경매해서 소유권을 뭐 했는데? 취득했잖아. 근데 법령상 제한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시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경락받을 때 뭐를 해야 돼 그러면? 법령상 제한 있는 것을 본인이 뭐 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두 가지 기억한다. 무슨 착오와? 동기의 착오와 그 다음 네? 물건 하자. 내일 또 나올 거야, 물권법에서 공법이. 자, 49번입니다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물 뭐다? 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1. 갑은 X토지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뭐예요? 물을 수 없으면 뭐다? 원칙이죠. 됐죠? 왜? 서봐, 경매에서 뭐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물건 하자고 저는 공격할 수 없다고 기억하라는 말.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을 기억했어. 두 번째,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을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권리 하자지요. 이건 경매했는데 소유권을 뭐요? 취득 못했을 때 공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뭐라면 담보 책임 얘기할 필요 없는 거야. 경매 절차 자체는 뭐한데? 유효한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담보 책임이 뭐가 되면? 인정되면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첨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자, 보세요. 경매 소유권 취득했어. 뭐 가지고? 물건 하자 가지고. 무슨 책임? 이거 담보 책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경매했는데 소유권을 뭐 하지 못했어? 그럼 권리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야? 담보 책임 당연히 추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내 토지였는데, 무슨 토지였는데? 내 토지인데 어느 날 등기부 떼보니까 이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을에게 넘어가 있고요. 예? 을이 팔리다 팔리다 안 팔리니까 이 토지를 갖다가 어디다가? 병은행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15억 갖고 날라갔어. 얼마 가지고? 갑이 놀래가지고. 그럼 놀릴 필요 있어 없어? 놀릴 필요 없죠. 왜? 아니, 이 등기는
얘가 한 등기는 무슨 등기야? 얘 등기 해봐야 소유자 맞아요? 얘 대출 받아 해줬죠? 그래서 무해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뭐 잘못된 거니까 원인 무효니까 뭐야? 다시 원인시 받은 거야. 누구만 황이 돼버렸어? 벙쪄버렸어? 왜요? 이 10억 어디 가서 배상받아? 누구 잡아야 돼? 잡히나? 잡혀도 있을 리가 없지. 이때 뭐냐면 법무사한테 가서 등기 서류 넘겨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거야. 주민등록증 뭘 갖다가?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진 위조하잖아. 사진. 그러면 주민등록 뜰 수 있어 없어? 주민등록 있으니까 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인감 뜰 때는 겁나겠지, 그죠? 그래서 인감을 위조했어. 그 돈 든 게 3천만 원이래. 뭐 3천만 원 놀래기는. 3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땡겨갔는데, 10억 땡겨갔는데 3천만 원 문제인가? 그럼 이게 선급이겠어, 후급이겠어? 생각해봐. 모르지 그거. 나는 아마 나중에 줬을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가끔 등기부 떼봐야 돼 안 떼봐야 돼?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서 만약에 저당권이 뭐가 돼서 이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갑이 있죠, 을 있지, 병 있지. 그럼 누가 누구 부동산 경매한 거야? 병이.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 어? 그래,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 채무자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은 갑이 아니지. 여기 누구야? 지금 우리지.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은 거야? 경매해서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다 모여서 완납했는데 누가 나타나면 날라가는 거야. 그러면 경락이 있을 거 아니야. 경락이니, 그죠? 그럼 경락이니 이게 매수인이고 경매가 뭐고 매매고. 잘못했거든. 똑같네. 여기 이게 뭐고요? 매매고. 이게 누가? 이게 매도인이란 말이야. 그럼 1차적 공격 대상은 누구란 얘기야? 여기 경락 있잖아. 경락이니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1차적 공격을 하고, 에? 얘가 돈이 없으면 돈 배당받은 누구 있어? 얘한테 2차적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거기, 정답은 4번이란 말이야.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뭐요?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되지. 따져야지요.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채권자한테 간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보란 말이야. 49번 정도 4번이에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무슨 하자 가지고 떠들면 안 된다? 물건 하자 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했는데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면 그건 권리 하자잖아. 다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으면 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경매했는데 소유권을 뭐 했어? 취득을 못했으면 당연히 무슨 하자? 권리 하자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경락이니 매매, 경매 위에는 누구야? 채무자 부동산이잖아. 그럼 공격 대상이 먼저 누구? 1차적 공격하고 걔가 뭐가 없으면, 자력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간다?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가지고
경매 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법령상 제한은 아까 물어본다? 물건 하자하고 뭐예요? 동기 차고.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